김정은을 향한 문재인 정권의 짝사랑이 처절하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당사자의 의사는 아랑곳 않고 중불락에 나서 제발 김정은 발목에 족쇄를 풀어달라고 동네방네 다니며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던지 외신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같다고 표현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남한의 유력 TV 매체가 자국계 하는 인건기를 부착한 사진을 게재한 것을 보면은 북한을 위해 또 무언가 대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암시를 한 것 같다. 더욱이 인공기가 부착된 문재인 대통령의 해맑게 웃는 모습이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또 그 제목을 보면은 북한을 위한 모종의 설득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남북한 문제에서 남한이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당당한 입장을 보여야 하는데도 자국의 당당한 입장보다는 북한의 입장에 치중하는 모습은 분명 대변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한 나라의 국격까지 해칠 수 있는 이런 보도 태도에 펄쩍 뛰어야 할 당사자가 침묵하는데 의아심이 일기도 한다. 청와대는 그렇다 치고 이번에는 남한의 얼굴이라는 수도 서울에는 박원순 인가하는 시장이 긴박한 서울시의 수도 사정은 뒤로 미루고 김정은이 사는 평양 대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나서 이번에는 서울시장이 평양시 수도국장으로 둔갑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남한의 한 유력 일간지에 의하면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평양 대동강 수질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 서울 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을 출범하고 대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1차로 10억 원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동강 수질 개선에 필요한 기계류가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장비로 언제든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고, 보면은 아직은 주적일 수밖에 없는 북한의 전력을 보강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것은 대동강보다는 서울시 상하수도관의 노후 문제가 심각해서 이에 보수가 시급하다는 것인데, 자기가 돌봐야 할 시민보다는 남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을 보면은 조광지 전 와두고 짝사랑하는 내연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잘 보이기 위해서 중불락에 나서서 아양 떠는 것 같은 것은 고사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 평양시의 일개 수도국장으로 좌천된 것 같다 안쓰럽기 짝이 없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좌파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들인데, 물론 북한의 목줄을 늘리고 있는 종북 좌파들은 찬사를 보낼 일이겠지만 아직 그들이 남한의 몸을 의탁하고 사는 하는 재고장을 먼저 염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거처를 북한으로 옮겨 육체 노동으로 김정은에 충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점수를 더 따는 길이다.